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선생입니다. 아, 뭔가 이거 사과하는 컨텐츠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아,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생활인으로서 짬날 때마다 영상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김구 선생님을 제가 그랬었죠. 다들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 인스타그램에는 이제 이미 그림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김구 선생님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동안 이제 무기력증에 빠져서 영상 활동을 잠시 못했었는데 이제야 좀 작업을 해서 올려볼까 하고 이제 오프닝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제가 신한 SWC 물감으로 제가 또 그렸지 않습니까? 저는 또 신한화구와의 계약관계에 있는 어떤 의뢰 입장으로서 SWC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좀 뭔가 SWC가 안 좋은데 막 노예처럼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점. 저는 이제 원체 이제 SWC를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그것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이제 컨택을 했던 거고 어쨌든 그런 계약관계를 떠나서 저는 이제 SWC 발색에 익숙하기 때문에 SWC 수채화로 진행을 했고요. 뭔가 이제 김구 선생님이라는 어떤 성역에다가 제가 약간 광고를 뿌리는 느낌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왜냐면 이제 어떤 그런 역사적인 독립운동가에 대한 어떤 교육 콘텐츠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더 중요한 거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하나 고백하겠는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바라붓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자주가 아니라 바바라붓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렸죠. 그게 이제 메이드 인 재팬인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그리면서는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 저는 거의 한 인물화를 그린 게 한 근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4, 5년 동안 바바라밖에 안 썼으니까 이거를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바라붓을 계속 사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이제 웃픈 일이죠. 신한화구는 이제 전통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오리지널 한국 브랜드고 그 한국 브랜드 물감을 쓴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붓을 제가 또 일본의 어떤 흔적을 가져왔다는 게 굉장히 좀 불매운동 전에 그려진 거라서 좀 뭐 괜찮다고 하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뭔가 그걸 다 떠나서 뭔가 이 그림에 그런 어떤 소재가 들어갔다는 게 제 자신이 조금 좀 별로더라고요. 그게 다음부터는 인물화를 할 때 바바라붓 말고 대체로 할 수 있는 게 화홍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좀 저기 그 유럽 쪽 그 수채화붓들도 한 10만 원어치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보여드리면 10만 원이 아니라 한 2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은데 이게 이탈리아 거고 이게 그때 뭐였더라 다람쥐 털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붓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튼 요거 갖고 이제 작업하는 영상이 계속 올라올 것 같습니다. 세필붓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운동가 분들을 그리는 컨텐츠가 아니라면 가끔 사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이 바바라 붓을 또 옛날에 제가 한 30개 정도를 대량 구매하고 요 정도 남았어요. 쓰고 다 버리고 몇 개냐 3개 남았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끔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눈썹이나 얇은 그런 거 그릴 때 어쨌든 그 정도 한다는 거 좀 이해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 그리는 거를 쫙 뒤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이미지를 찾는 이제 과정인데 그 옛날 흑백 사진이다 보니까 저렇게 이게 화질이 안 좋지 않습니까? 아, 고양이 물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에 있는 저런 화질 좋은 저거 다 무료 이미지가 아니에요. 유료 이미지고 조금 제가 그리고자 하는 김구 선생님 흑백 사진과 굉장히 좀 흡사한 빛 관계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요소들을 찾아서 제가 이거를 검색을 해서 이거를 구매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제 엄청 큰 해상도에 이제 큰 출력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제가 모공까지 보이는 정도의 사이즈로다가 해서 이제 S 사이즈 골랐죠. 저렇게 해서 이제 구매를 해서 제가 저 사진을 이제 김구 선생님의 흑백 사진 톤 위에다가 저 중년의 저 사장님의 그 피부 질감을 입힌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점.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서 보시면은 좌편에 김구 선생님 흑백 사진과 그 오른편에 있는 요 선생님 이 사진 두 개를 이제 눈을 번갈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이 질감을 이 손으로 이렇게 입히는 작업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들 뭔가 이제 역사적인 인물을 그리거나 어떤 흑백 사진을 내가 복구해보고 싶다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도전해보시는 걸 한번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한 30분 가량 이제 김구 선생님만 그리는 장면이 쫙 나올 겁니다.